다음에 1분 18초. 밥을 댄다. 하나, 둘, 셋, 틀어. 4. 4로 가, 그럼 얘기 좀 해봐. C의 디스헤비얼. C의 디스헤비얼이 그녀가 처음에 어떤 걸 봤을 때 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 행동이어서 C를 갔고요. 그다음에 A에서 C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others인데 이게 A의 첫 줄에 them한테 좀 받는 것 같아서 A로 갔어요.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? 어떻게 사회적인 그런 그분이 발생하는가? 37번도 단어나 이 내용이 만만치 않아. 그러니까 막 어려운 게 아니고 만만치 않다.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다. 킬러는 아니야. 아, 죽을 만큼 어렵네. 이거 아니란 얘기야. 그러나 공부를 해야,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해야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야. 막 어렵지 않아. 읽으면 이해가 되는 수준이야. 왜 그런지 이해가 돼. 이해가 돼. 옛날에는 킬링 문제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런 문제들, 이상한 문제들도 냈었어.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막 2등급. 한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2등급이야, 2등급.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려고 지금 절대평가로 만들어버렸는데, 절대평가로 만들고 나서도 이 킬러 문제를 넣어가지고 어렵게 하는 것 같으니까 얘도 없애버린 거야, 지금. 아무튼 37번도 굉장한 높은 수준의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.